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어 친구 이유입니다. 오늘은 튤립과 수선화 그리고 정원에 꽃핀 봄꽃들의 삼중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삼중주 이유 뭐잘 갖다 끌어 쓴다 생각하실 텐데 정말 저 꽃들을 보면서 제가 삼중주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덜란드에 있는 경이한테 네덜란드의 봄꽃 소식이 돌아왔습니다. 잠깐 보고 갈 거고요. 잘 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이 곰꽃 소식을 네덜란드 걸 제가 보면서 정말 문화의 차이가 정말 크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야, 어쩌면 이렇게 세련되게 멋스럽게 자연의 색감을 가지고 조화롭게 했을까라는 생각했는데요. 이거에 뒤질세라 이 옷도 오늘 아침에 잠깐 감성 영상 한번 만들어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개미들의 시선으로 아주 낮은 자세로 식물들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늘 보지 못했던 식물들의 모습을 이런 높이에서 보면서 식물들을 더 이해하고 식물을 알아가는 것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기 키울 때, 첫아이 키울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첫아이 딱 낳고 나서는 얘를 어떻게 씻겨야 되나, 어떻게 만져야 되나, 잘못 만지면 다치지는 않을까, 막 그래 했던 마음들로 아이들을 키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식물들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알아가고 또이 아이들을 내가 기억해주고 만져줄 수 있다는 것은 이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새록새록 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봄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잠깐 영상 봤지만 식물들이 아침잠을 깨고 이슬이 그들에게 아침 세수를 시켜주고 이러한 영상들을 잠깐 보면서 마음이 이게 정화되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정원이 주는 기쁨은 화려한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아침마다 열어주는 그런 아침이 있다는 것이 정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최대의 기쁨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감성이 푹 젖었네, 이어가. 오늘 잠깐 보니까 튤립이 이제 막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선화가 피었던 자리에 슬금슬금 튤립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 이 작은 하단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작은 하단에 튤립이 피었다가 수선화가 피었다가 튤립이 또 피었다가 또 다른 식물들이 곧 출현하게 될 텐데 작은 하단에서 연주자들이 바뀌어가면서 뭔가 화음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참 음악적인 어떤 표현들을 이렇게 잠깐 지켜보면, 정말 꽃들이 노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원은 늘 아름다운 모습을 생생하게 라이브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 또한 가지는 우리 정원 친구 한 친구가 사과를 정원에다가 내놓고 요즘 뭐죠? 새들을 정원에 이렇게 불러들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과를 뚝. 아, 잘해요.
하다가 저번에 한번 놔봤습니다. 근데 저희 집 새들은 익숙하지 않은지 아직 한 마리도 오지 않았어요. 좀 섭섭하게. 오늘 낮에 보면, 어제 비가 와서 그런가? 오늘 낮에 보면 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수선화가 빠르게 지고 있어서 이제는 수선화를 한 대 한 대 다 뽑아줘야 할 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뽑을 때 이렇게 뚝뚝 잘라다가 이런 거 참 만진다는 기쁨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있으시면 얼른 정원이 작은 땅이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너무 멋스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만의 것들을 표현해보고 또 만져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 하나를 좀 가져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크든 작든 벌써 투입도 지는 애들이 생기네요. 자, 그 다음에 저쪽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요거는 다시 정원으로 돌려주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캐모마일 식물을 오늘 잠깐 소개해 볼게요. 캐모마일 요 식물은 어떻게 보면 되게 번식력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원에도 한 그릇 갖다 심어놨는데 지금 여기저기에서 싹을 내고 키우고 있는데요. 얘는 한번 심으면 진짜 여군데서 번식을 하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놨다가 또 나면 또 뽑아도 되긴 해요. 그런데 얘가 좋은 것은 차로 마실 수 있다라는 기쁨이 되게 큽니다. 차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덮거나 이러지 않고 저희는 늘 그냥 뭐죠? 잘라다가 쑥쑥 그냥 쑥쑥이래 잘라다가 차로 마시는 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 정원에서 뭐 텃밭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뭔가 먹거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더 정원에 호기심을 더 기쁨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장미 한 그루 폈는데 아 장미래 튤립이요 한 그루 폈는데 어떠세요? 남천과 캐모마이오 사이에서 잠깐 이렇게 폈는데 이렇게 뭔가 한 그루만 하나만 있었을 때 주는 기쁨도 되게 크지 않겠나 싶고요. 이쪽도 보시면 같은 색상의 튤립들이 폈는데 이렇게 이쪽에 그 다음에 또 저쪽에 안쪽으로 갈수록 드문드문 심어놨는데요. 대신 색깔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떠세요? 색깔이 좀 달랐으면 경관이 커 보이지 않을 텐데 같은 색깔의 튤립들을 이렇게 한 곳에 드문드문 모아놓다 보니까 훨씬 큰 경관을 작은 꽃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왜 잘렸지? 아 이거 어제 뭔가 바람에 뭐가 쓰러졌나? 왜 벗겨졌나 모르겠네 이거. 요거 여기죠. 자 그리고 꽃시장에 갔다가 식물들을 사가지고 화분에다 이렇게 옮겨서 심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항아리 같은 질감의 식물에다 화기에다 심어놨는데요. 화분에다 심어놓으시면 어떻게 되나요? 약간 정원이 움직인다고 할까? 그러니까 내가 놓고자 하고 싶은 위치에다가 식물들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움직이면서 다양한 표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약간 장미 사이사이에서 튤립이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튤립이 몽창 많이 있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빼곡하게 장미 사이에서 인사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는 상당히 뭐라 귀엽다, 그 표정이 예쁘다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아도 좋지만 어떨 때는 이런 표정에서 사이사이에서 나오는 것도 되게 예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색조합인데 삼색조합에서도 비슷한 계열의 튤립을 같이 심어 놨더니 얘도 잎을 내고 삼색조합도 튤립도 같이 이제 꽃을 피우다 보니까 또 다른 멋스러움으로 그러니까 튤립이 많지 않아도 이럴 때는 상당히 멋을 내는 그런 경관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좀 좋았습니다. 좀 전에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뭐 삼중주다 라고 얘기했는데 꼭 이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튤립과 신색 튤립 그 다음에 약간 짙은 자색이라고 할까요? 얘네들 그리고 뭐 저 돌단풍 함께 이렇게 꽃을 피웠더니 어우 창가 안에서 집 안에서 보면 딱 그 모습이 식물들의 삼중주가 들리는 듯한 느낌을 좀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식물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또는 뭐 좀 더 어떤 영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내 생각의 깊이를 또 생각의 다양함을 좀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바람꽃이 폈어요. 바람꽃. 바람꽃도 이렇게 지금 꽃을 피워 가지고 아 이 계절에 바람꽃이 폈구나 라는 것을 저도 제 영상에다 좀 남겨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세요? 이호와 함께 아침 이슬이 막 내린 아침에 바라보니까 더 신선하지 않으세요? 지금 맹문동도
보시면 색삭을 막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맹문동이 색삭을 내고 있어서 지난번 앞에 영상에 보시면 맹문동을 제가 자른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잘랐을 때 얘네들이 새순을 내고 이 새순을 낸 것을 통해서 다시 멋스러운 아주 싱그러운 색깔들을 모습들을 이렇게 내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에 되게 아름다운 모습을 더 만들 수 있으니까 매년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맹문도 이렇게 한번 잘라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추인데 부추를 엊그저께 한번 잘랐습니다. 잘랐더니 여기도 역시 새순을 지금 막 내고 있는데 부추가 좋은 게 뭐죠? 정말 맛있잖아요. 특히 삼겹살 먹을 때 무침 해가지고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작지만 작은 공간이지만 정원 안에서 뭔가 이렇게 텃밭이라는 공간 속에서 나를 입맛을 돋궈줄 수 있는 식물이 있다라는 거는 되게 좋은 아침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텃밭에 튤립하고 뭐 여기 좀 보면 무스카리, 그런 수소나 튤립은 없네요. 무스카리, 수소나들이 지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얘네는 올 봄에 심었어요. 올 봄에 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을에 안 심고 구근들을 그냥 냉장고에다가 아니면 좀 선선한 곳에 보관했다가 얘네들을 한번 심었더니 한 번 더 저희가 다 모든 것이 진 뒤에 꽃을 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으로 램지이어가 가득 지금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는 모습 오늘 마지막 영상으로 보면서 오늘 정원친구 2호는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정원친구 2호였습니다. 안녕.